올수전으로 내기주야 삼재가 시작이 되고 아홉수가 들어다 보니까 근심걱정도 많고 올해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나이는 먹는 것 같은데 아휴 일도 그렇고 줄어드는 것만 같고 내기주야 시집갈 때는 됐는데 저 인간이 프로포즈는 안 하고 목을 기다리고 그냥 목을 쭉 빼고서 그냥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냥 저놈 새끼 반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저놈 새끼가 장가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뭔 삶 닭 보듯이 그냥 소고가지 보듯이 답답하단다 할머니가 어? 남자친구 하는 얘기야 네. 얘기주를 보면은 시간이 멈춰있는 것만 같고 세월 가는 게 아쉽고 나이 먹는 게 가엽된다 응? 마음은 아직도 20대 소녀인데 어? 지금 39이라 그러면 누가 믿겠니 어? 근데 올해는 삼재가 시작이 돼서 9수야 진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고 어? 네. 얼음길 빙판길 진짜 높은 것도 심지 말아야 되고 감기도 좋고 사람 많은데도 가면 안 되고 어? 알잖아 어, 정말 조심조심 조심해야 돼 남들이 뭘 한다 그래도 조심해야 되고 39 마음까지가 그래 원래 내기주는 사주팔자에서는 현모양처야 이 사주는 정말 현모양처가 뭐겠어. 아, 남편 아침에 가면 이쁘게 아침 해주고 진짜 잘 갔다 와 하고 집안 살림하고 본인 하고 싶은 일하고 그렇게 우아하게 살아야 되는 팔자인데 이놈의 남자 복이 없는 건지 이놈의 남자를 그동안 만났으면은 결혼까지 갔다가도 끝에 가서 미끄러져야 되고 어? 한 번이냐? 한 번 그 소리가 나와야 돼 기주야. 어, 근데 어차피도 어쩔 수 없다. 안 가게 자랐다 그냥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하고 인연이 아닌 거고 지금은 보면은 우리 성이 뭐라 그랬지 아까 전에? 이씨 아직 본인 말고 저기 남자친구 김씨 남자친구가 바빠 그러니까 네 그냥 바빠 일이 많아 어? 일이 많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장가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일하고 돈고 성공고라고 진짜 사람도 거들 것도 많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는지 돈을 버는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름이 있으니까 바빠서 못 가는 것 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장가가 조금 늦어야 되는 건 맞아 남자친구가 연애는 둘이 3년 정도는 했다고는 해도 조심할 게 뭐냐 올해는 이별 공방이야 본인도 올해는 9수에 삼재 이별이 들어왔고 남자친구도 올해는 한 살 연하지만은 38에 올해는 이별 공방수가 들어와서 내일 부처가 아무것도 아닌 거 티가리 나고 자주 보기도 시원치 않은데 바쁘니까 못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이 인간이 동지에서 겨울에 더 바빠 지금 어? 비즈니스도 바쁘고 지휘도 바쁘고 근데 속으로 아쉬워 서운해 그 시간에 나를 좀 만나러 왔으면 어?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야 어? 진짜 그 시간에 조금 나랑 같이 있었으면 투정도 좀 부리고 싶고 본인이 몸에서 그러고 심장에서 그러고 근데 몰라 그거를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고 그러면 맨날 그래 왜 투정이냐 그러고 자기도 힘들어 지쳤다 그러고 자기 투정만 해 어? 또 아쉬운 소리 하면 이 남자친구 또 아쉬운 소리 하고 서로 지금 연애가 조금은 그렇단다 지금 운세에서 겨울이 동지에서 딱 11월 12월이 그거 조심하래. 어, 남자친구가 투정 부리고 이별 공방이 들어오는데 까딱쌤 못하고 자존심 부리고 본인이 투정 부리면은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 우리 김씨 어? 남자친구 힘들었구나. 지금은 조금 없어져 없어서 여우가 돼야 돼. 그리고 홍기로 보면은 내기주야 홍기도 들어왔다. 홍기란 거 거기서 결혼. 남자도 올해 38이지만 39 내년 9이어도 9수 밀어붙여야 된다 조금은 보니까 이 집이. 39에 9살하고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네. 남자친구가 내년에 장가운 들어왔어. 아. 그거는 봄, 가을이 들어와. 지금 늦었어. 가을 지나갔고 이미 지금 결혼 얘기도 원래는 쏙 들어갔어. 어? 원래 찬바람 부기 했을 때 남자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결혼 얘기가 쏙 들어갔어 지금. 그리고 본인도 그러다 보니까 뭐에 묻혔고 그리고 또 본인도 보면은 이것저것 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어, 네. 직장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 본인 사람들이 그래서 귀인복이라 그래 우리는 네. 어? 원래 쥐띠들이 천기성이라 그래서 귀인복이 있어 아 그래요? 사람복 응? 내가 어려울 때 남이 나를 도와주고 좋은 직업이나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고 어? 그래서 나한테 좋은 사람이 인연이 법이 생겨서 그것만큼 좋은 법은 없어 근데 기준님이 그런 인연법도 들어왔대 올해 상반기 중반기는 솔직히 재미도 없었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낫고 어? 이제 하반기 운세에서부터는 바뀌었어 기준님 운세는 어? 근데 기준님은 올해 여자들은 이제 그럴 때가 있어 9수고 3재고 나쁠 때는 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응? 구슬할 건 아니잖아 그렇죠 얼굴에 성형을 해 아 그래요? 뭐 주름 보톡스면 보톡스고 나한테 부족한 부분 어차피 병원이잖아 아, 성형외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걸 아, 해서 이쁘게끔 만드는 거야 선녀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나를 꾸며야 돼 그리고 올해 병원 가려는 운세야 아. 어?
병원 가라는 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감기도 걸려야 되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또 잘못하면 다치라는 수야. 운전 항상 9수 39, 40, 41까지 41의 삼재가 끝나. 본인은 41의 삼재가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나갈 땐 삼재까지는 조심하셔야 되고 직장은 욕심으로 부리면 안 된대. 아직은 내가 한 대로 뜻대로 직업이 마음대로 수가 안 돼. 직업이 이동수나 변동수 새로운 운이 직업은. 그리고 나도 힘든데 남이 더 힘든 것들만 와가지고 본인한테 와서 하소연만 해. 설상가상. 언니 나 힘들어요. 맨날 그런 것들 말아. 그래? 근데 본인 착해. 이리 와. 언니 밥 사줄게. 커피 먹자. 어디 오늘 뭐하니? 이리 와. 언니랑 놀자. 응? 그런 사람만 있긴 있어요, 지금. 어? 본인이 그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원석 보석들이 있어. 착한 애들도 있고, 그래도 본인이 거기서 언니가 잘해서 나중에 본인한테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정말 걔가 잘 돼서 언니 그때 정말 언니 너 기억 해줬어 그런 애들도 있어. 본인도 팔자가 사람이 꼬이는 팔자야. 아. 사람이 꼬인다는 거는 본인도 나처럼 떠들어야 돼. 아. 응? 떠든다는 거 뭐겠어? 말도 잘해야 돼, 어? 요리 있게 해야 돼. 사람들이 본인한테 꼬이는 팔자야. 어? 그렇다 보살될 건 아니야. 어? 근데 선생님 소리 들어야 돼. 원래 남편 자리가 원래는 사모님 소리 들어야 돼.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 어.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살면은 병이 나겠지. 어? 쇼핑도 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먹기도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나를 위해 투자도 해야 되고 뒷동산 여우 돌보듯이 나도 돌봐야 되고 치장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바가지를 긁겠지?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기준님은 내 남편 자리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면 더 좋고 그래야지 본인도 쉽게 얘기하면 상류층에 살고 또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올해는 떨어지는 악역도 조심하라는 삼재 나가는 삼재 들어오는 삼재 입삼재 그리고 9수 조심하시고 마흔 내년도 어린 건강검진 잘 받아야 되고 건강이야 원래는 사고수 건강수 다른 게 없어 첫째고 둘째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야. 몸에 질병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관제가 삼재는 3년 간다라든요 삼재 때는 39, 40, 41이기 때문에 관제라는 거는 경찰서, 법원, 병원, 관공서 통틀어서 관공서야.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는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면 안 돼요. 아 올해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내년까지? 아, 해외여행. 아. 왜? 해외여행 갔다가 뭐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많잖아 사건 사고. 아, 그쵸. 그리고 해외에서 정말 큰 사고 당하면은 한 줌의 재가 돼서 와. 아, 그런 것처럼 그 정도는... 무서워. 그렇게 수가 나쁠 때가 있어. 삼재는 자연재해야. 사람들이 삼재라 그러면 무시를 하는데 자연재해가 뭐겠어. 비행기가 떨어지고 불이 나고 그쵸, 그쵸. 압사를 당하고 자연재해잖아. 어, 모든 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것처럼 올해는 운전, 멍길, 사람 조심하고 금전 투자운도 없어 아직 올해까지는. 아.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돈거래를 한다거나 보증을 쓴다거나 절대 어? 그리고 사업을 확장을 하시거나 지금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본인은 뭐로 사업하거나 뭘 하신다면은 40살이 넘고 삼재가 끝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때는 막 주변에서 뭐가 보여 막 아 이거 하면 돈이 되겠다 저거 뭐가 해보고 싶다 그때는 내 사업 운이 들어와. 그리고 그때 되면 또 유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나하고 맞는 때라는 게 있어. 그게 운 때. 그리고 누군가가 돈도 없는데 어 그냥 와서 이것만 해줘 아니면 나 이거 도와줘 본인한테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럼 와서 그러면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그거가 안 되면 뭐겠어. 일단은 남편 자리 일단 우리 지금 홍기가 정확히 얘기하면 홍기가 꽉 찼는데 저놈의 김씨대지는 가야 반지를 그냥 칠부가 뭐야 그냥 칠부를 몇 킬로를 갔다 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러지 프로포즈 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만 있어봐라. 아직 그렇다고 안 살 생각하고 결혼 안 할 마음은 없다진 않단다. 어? 김씨 대주가 마음도 있고 내년이 조금은 고비인데 내년까지가 있어. 우리 태주가 내년이 되고 나면은 내년 가을이다 보니까 봄도 빠르단다. 내년 가을 되면 9월 10월이야 그때까지 양력으로. 9월 되면은 기주야 그래도 왜 조금 늦으면 자손이 없어. 애가 걸려 있잖아. 자손이 없다는 게 나이가 있고 노산이고 인공수정하면 되겠지. 근데 힘들어. 안 그러면 쌍둥이 해야 되는데 당연히 건강하니까 가능해. 본인은 쌍둥이 있어. 그렇게 지금. 아, 그래요? 왜? 요즘은 쌍둥이 일부러 만들어서 낳아. 응? 쌍둥이야. 조개가 들어오잖아. 나이가 노산이야. 연년이 어떻게 나서 키울 거야. 그러니까 그쵸. 인공수정에서 본인 4주 팔자에서는 쌍둥이. 그리고 4주에 원래 본인은 쥐띠잖아. 자식 욕심이 원래 많은 사주야 이 사주가. 아 그래요? 애기들이나 뭐 강아지든 애기든 되게 아기자기하고 막 씻고 와글와글 그게 좋은데
조금은 초년에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고 누군가가 항상 옆에서 본인은 사랑을 해주고 되게 애정과 사랑을 되게 해줘야 돼. 근데 우리 남자친구가 그걸 못해 지금. 군인이라서. 어? 군인이라서. 아 직업 군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배부르다. 너무 좋다. 그래도. 못 나와요. 아 직업 군인 만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명예가 관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예. 직위 그런 게 네. 있잖아. 그래. 그러면 아직 잠깐만 있어봐. 38? 한 살 어리니까 36 소띠. 38 진급 38에. 진급은 우리 한 번 있는데. 진급 안 했어요 오늘? 네 지금 상사를 단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 위로 올라가려면 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있어, 경력이 더 있어야 되는구나. 네. 40살 넘어서 뭔가가 한번 관록을 먹는 게 있어. 남자친구가. 그리고 기준인 팔자에 남자친구가 직업이 군인이다? 정말 관록이 그 관직이거든요. 네. 첫 번째 공무원. 두 번째가 군인 경찰. 그러면 또 사주에 본인 살이 눌려져요. 그러면 또 본인이 인생이 평탄하고 온화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근데 즐겁지가 않아. 그거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어디로 돼. 뭔지 알지? 즐겁지 않다는 거는. 네. 너무 올바르게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네. 재미가 없어. 그거 재미없는 것 뿐이지 빼면은 나머지 다 100점이야. 신랑감으로. 근데 자상하고 가정적인 게 나아. 그게 올바른 남편 자리야.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 8월에 집을 이사를 해서 지금 이사한 집 또 이제 남자친구가 계약을 해주긴 했는데 그 이 집을 그러니까 이사 오면서 이게 돈 때문에 좀 많이 싸우긴 했거든요. 다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거를 이 집 계약이 끝날 때쯤이나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때쯤 결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했는데 원래 그 전까지는 제가 결혼 생각이 없었거든요. 없었어, 네. 없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네, 본인도 그냥...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네. 결혼 생각은 없었어. 한번 갔다 오기도 해서 저는... 아까도 그랬잖아. 네. 그 상처 없었냐고 갔다 왔어 문턱까지. 그럼 잘했어. 네. 응? 네 갔다 와서 근데 뭐, 잘했어. 어쨌든 뭐 원치 않는 이별이었기 때문에 운명이래잖아. 아까 지금 잠깐 들여다봤는데 보였어 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웃고 넘어가지 못할 거야. 네. 그래서 빨리 그런 거 나쁜 건 지워. 그런데 이런 좋은 사람 만났잖아. 얼마나 좋아.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있다. 결혼은 우리들이 하는 말 있어. 조상 대 조상이 뭐가 쉬어야 돼. 귀신들끼리 쉬어야 돼. 결혼 혼사야. 어? 이쁘고 좋고 뭐 외모가 궁합 중요해. 그래도 이게 혼사기 때문에 귀신들이 합이 들고 뭐가 쉬어야지 남자든 여자든 쉬어야지 이게 일사천리처럼 진행이 되고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 딜레이가 되거나 7년을 만나면 뭐해. 이혼하고 안 만나는데. 그리고 이게 그쵸. 지금 3년째잖아. 고비야. 3년 4년 때가. 본인도 고비고 그 사람도 고비야. 어? 근데 아니야. 배신할 사람은 아니야. 네. 소띠들이 의리는 있어. 정말 의리는 하나 있어. 네. 소띠들이. 어? 하, 근데 타이밍과 정말 자기 그 사람이 야망이 좀 커. 야망은 뭐야? 성공이고 자기가 어느 정도 딱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보내라고 그게 하고 싶은 그게 있어. 근데 지금은 너무 자기 계획한 대로 하나도 진행 삼재도 있었지. 그 당시에 3년 전에 거기다 지금 38이면 남자친구 운세가 35, 36, 37, 이제 38. 진짜 4년 동안 다사다난했을 거야. 남자친구도. 정말. 거기다가 뭐 할 수 있는 일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겼어. 자기 그 부대 내에서 뭐 부대에서 일해서 일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게 많아. 그러니까 결혼인 진짜 본인이 옆에서 안 떠난 것만으로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둘이 이별도 들어왔었고 공부하고 아까쯤 그래서 삼재지만 이별. 너네들 이별이다. 올해는 이별만 안 하면 된다. 물어러 금동지 섰다. 이 겨울 이별만 안 하고 좀 이해해주고 좀 참아주고. 아유 본인도 남자친구가 잘한다 잘한다 잘하지만 똑같아. 남자친구도 애썼어 잘했어. 자기야 애써서 고마워 힘들어 잘했다 아유 우리 김상 잘했어 상상하면서 알지? 네. 그거 해줘야 돼 그러면 돼 그러고 나면 운세가 바뀌고 결혼은 이 집이 진짜 자식이 어떻게 보면 앞서서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애를 별로 근데 갖고 싶어 하지 않아서 저는 동물은 좋아하는데 근데 사람이 네. 나중에 이게 문제지만은 네. 동물도 동물이지만 남자는 또 이게 있잖아 자손 창성 부귀영화를 하고 결혼하면 그쵸. 애를 낳고 싶어하는 그런 게 또 있어 이게 존속들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야 이거는 누구나 아들이든 딸이든 그리고 아들을 선호하는 거는 어느 지구촌이나 누구나 똑같고 왜냐면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싫지
그럴 바에는 강아지 키우고, 요즘도 애견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 그런 그쵸.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결혼을 하고 나서 생각할 문제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삼재니까 삼재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아는 것처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 그 삼재만 지나고 나는데. 그리고 남자친구 잘 만났어.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네. 지금 배우 쪽인데 그것도 사실 지금 돈이 많이 안 되긴 하거든요. 지금 막혔어. 네, 그래서 일도 없고 뭔가 지금 막혔어. 네, 지금. 그래서 아,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가라는 게 지금 쉴 때야 원래. 쉴 때예요. 그 프리랜서처럼 있으면 들어오는 대로 굳이 앞에 친구처럼 막 열심히 뛸 필요는 없어. 본인은 남들은 10번 뛰고 본인은 그래도 2번, 3번 움직이면 본인 딱 와, 한 번씩. 아. 그게 귀인복이라고 했잖아. 네. 소개소개로. 야, 이런 거, 이런 거 있대더라. 누구, 저거 있대더라. 야, 누구, 누구 섭외해봐. 누구, 어, 알았어. 야, 오디션도 필요 없어. 그냥 와. 아. 본인은 딱 그런 케이스로 가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돼요? 네. 그런 일이 여태까지 살면서 많았을 텐데요. 네, 그런 거의...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일로 살았어요. 네, 저는 거의 근데 그게 대부분 그러다 그렇게... 보면은 스스로는 당연하고 그림과 보다라고 살아요. 남들이 없는 누구나 신이든 신이 표현할게요. 신이 누구나 이 사람에게 복을 줘요. 네. 손에도 주고 머리에도 주고 뭐 어깨에도 주고 누구는 입에 말로 먹거나 머리로 줘서 똑똑하게 하거나 아니면 누구 눈으로 주고 뭐 손끝에 대해서 제주로 음식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우리 기준이면 젊었을 때 당연히 이뻤지 지금도 미인이신데. 당연히 연기자 뭐 그쪽 배우 그쪽으로 하고 연기 쪽으로 하셨고 충분히 근데 이 사주팔자 똑같아 연기자 자체도 배역이잖아 별의별 직업 체험도 해보고 네. 보고 해봐야 되잖아 신들린 연기 괜히 신들린 연기야? 정말 뭔가 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나한테 맞는 때라는 게 있어 근데 지금은 직업 배우는 멈춰있을 때고 40이 넘어가면은 직업 배우는 갑자기 또 강해져 그리고 누구나 초년, 중년, 말년이 있어. 20대, 네. 30대, 40대가 틀려. 50대가 틀리고.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넘어가서 내 운이 좋은 걸로 바뀔 때야, 지금. 아.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은 사기를 맞거나 나쁜 운이 껴있어. 그래서 네. 삼재도 있고 아홉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나쁜 건 조심 피해가고. 좋다는 건 뭐겠어. 정말 내가 이름날 일이 있거나 어느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히트를 쳐서 내가 거기서 그래도 어, 나 이런 영화에 나왔어. 그런 게 생기거나. 어? 가만히 있으면 돼. 알겠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고 굿이나 보고 떡이만 먹으면 돼요. 알겠습니다.